Yo, what up?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구독자님들의 연속된 리액션 비디오 요청이 있던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우연하게 보니까 오 괜찮은 아티스트가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KZ featuring Young CA 16 produced by Sean입니다. 16살이란 거 맞죠? 16살에 이 정도 바이브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또 모르겠다. 요즘 영 래퍼들이 워낙 랩을 잘하는 래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또 모르겠지만 근데 들어봤을 때 폼이 되게 좋아. 바이브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약간 미국 힙합의 느낌을 많이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멋있게 표현하려는 듯한 그의 그런 어떤 표현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여러분들 요청을 담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Z featuring Young CA 16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ot of stacks. The business is in. This is my shooter, he only 16. Louis Bell, got Benzamazin. 근데 훅 파트가 너무 잘 만들었어. 돈 냄새를 맡은 거지. 이거는 훅 파트가 돈 냄새를 아주 지독하게 맡은 거예요. 예, 이런 훅은 아주 이 곡을 멋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야, 에이, 야야, Louis Bell, got Benzamazin. This is my shooter. I only 16. Yeah, yeah. Yeah, yeah. Hey. Hey. Woo. Woo. Woo.되게 리듬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 같아, 벌스에서. 에이. 야, 야. 야, Benzamazin. This is my shooter. He only 16. Louis Bell. 야, Benzamazin. 루이 벨트는 루이비통 벨트겠죠? 에이 You're only 16 루이 벨 got Benzamazin This is my shooter You're only 16 에이 영 CA시죠? 이 래퍼가 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Benzamazin, This is my shooter. He only 16. Louis Bell, 그러니까 Benzamazin. This is my shooter. We only 16. Hey. This is my shooter. 멋을 안 해. 16살 나이에 저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오, 느낌이 괜찮은데? 케이즈의 16 featuring Young CA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오,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온 래퍼가 나타났어요. 16살에 이 정도 폼을 갖고 있으면 시작이 아주 괜찮은데? 일단 이 곡은 랩벌스도 좋은데 훅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훅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중독된 훅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비트의 리듬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랩 플로우를 만들어서 갖고 왔다 뭐 이렇게 보이시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래퍼가 폼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악적인 뭔가 뭐 등급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음악적인 레벨, 그리고 래퍼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이브,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의 모습들이나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는 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진짜 굿 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한 곡으로 모든 거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는 꽂혔습니다. 참 요즘은 어린 래퍼들도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현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래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국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참 요즘 그런 게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꼭 굳이 이상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래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요. 아,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